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자, 지금부터 차고집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몰래도 놀고 싶어하겠지? 당연하지. 도심에 위치한 공원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시투 하나노나. 이 친구 누구예요?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 버스 면허 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롤리. 롤리는 면허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우와, 대단하다. 그럼 롤리도 시투처럼 투어 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네, 좋아요. 이쪽이야, 롤리. 아,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아, 이쪽이야. 고마워.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알았어.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파티?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와, 좋은 생각이야. 맞아.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당연하지. 도심에 위치한 공원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다음 날 롤리는 시투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아빠, 아빠. 안녕. 안녕. 잘할 수 있지, 롤리?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좋아. 그럼 출발할까? 네.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그러게, 전혀 초보 버스 같지 않구만.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에이, 지루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우와, 꽃이다.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어떡해,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네.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다리는 여기가 한강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을 다 잊어버렸어. 시투의 비밀 놀이터.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에 놀러가고 있어요. 우리 숨바꼭질하고 놀자. 그래, 미끄럼틀도 타자. 먼저 간다. 같이 가. 루키, 페트. 안녕? 너희들 놀이터에 놀러 왔구나. 네. 어쩌지? 안전점검 때문에 놀이터에 못 들어가는데. 위험한 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거든.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마 며칠 걸릴 거야. 며칠씩이나요? 잠깐만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위험해서 안 돼. 네, 알았어요. 패트,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하나. 아, 시트 왔어. 어, 꼬마 버스들은? 아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 다녀왔습니다.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놀이터 안전점검한대요. 정말? 어, 그럼 당분간 놀이터에서는 못 놀겠구나. 네, 저흰 가볼게요. 이젠 어디 가서 놀지? 그냥 잠이나 자야지 뭐. 많이 속상한가 봐. 하긴 놀이터 말고는 꼬마 버스들이 놀만한 곳이 별로 없으니까. 시트는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어? 그땐 주차장 놀이터도 없었잖아. 어렸을 때? 아! 비밀 놀이터! 비밀 놀이터? 그래, 거기가 좋겠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 시트! 크리스, 저쪽 구덩이에도 시멘트를 부어줘. 어, 알았어. 포코, 돌멩이 잘 부어. 으차. 맥스, 저 모래를 시멘트와 섞어줘. 에? 바닥은 내가 정리할게. 빌리? 어. 자, 시투, 여긴 웬일이야? 어,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뭐? 잠깐만, 이 모래만 좀 지우고 올게. 빌리, 다 끝났어? 어, 물어볼 게 뭔데? 혹시 비밀 놀이터 기억나? 어, 페트랑 같이 놀던 곳 기억나지? 거긴 왜? 꼬마 버스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그거 재밌겠는데? 페트도 데려가자! 그래, 좋아. 시트와 빌리는 페트에게 비밀 놀이터를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비밀 놀이터? 그런 곳이 있었나? 기억 안 나? 어?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데 있잖아. 아, 그래! 얘들아, 우리 술래잡기 하자. 어? 안 돼. 부바가 자고자서 날리면 위험하댔어. 맞아. 그럼 부바한테 혼날 거야. 아이, 괜찮아. 안 걸리면 되지. 어? 그런가? 그래. 나 잡아봐. 어, 배트, 거기서. 얘들아, 안 돼. 후후! 못 잡을까? 빨리 잡아보라니까. 천천히 좀 달려. 배트, 위험하다니까. 이 녀석들. 차고에서 달리면 위험하댔지. 야, 부바다, 도망쳐. 같이 가.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라고. 거봐, 혼난다고 어? 했잖아. 그래도 잘 놀았잖아. 그러게. 자고지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어디 가서 놀지? 아, 매트한테 한번 물어보자. 매트는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럼 되겠다. 좋아. 놀만한 곳이 어디냐고?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곳. 막 달려도 괜찮은 곳 말이야. 남산에 괜찮은 곳이 있다던데. 남산에? 남산은 사람도 많고 복잡하잖아. 아니야, 산책로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다고 들었어. 우와, 그럼 빨리 가보자. 고마워, 매트. 매트, 매트 안녕. 안녕. 기억나. 매트가 가르쳐준 곳이잖아. 지금 꼬마 버스들도 놀만한 곳이 없나 봐.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소개해주자. 그래, 거기라면 꼬마 버스들도 안전하겠네. 야, 이거 왠지 기대되는걸? 어? 페트, 같이 가! 시트와 페트, 빌리는 다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비밀 놀이터를 찾아 나섰어요. 꼬마 버스들이 좋아하겠지? 그럼, 우리도 재밌게 놀았잖아. 네가 제일 신났었지. 그랬었나? 빨리 따라오라고. 분명히 여기에 입구가 있었는데. 여기 맞아? 분명히 이쪽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자. 너무 무서워. 빌리!
보자. 어? 야, 빌리!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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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봐. 어? 어? 우와! 그땐 빌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입구를 찾았었는데. 맞아. 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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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빌리! 빌리가 또 입구를 찾아낸 것 같은데? 우리도 가보자. 그래. 자. 꼬마 버스 타이어! 빌리! 어? 어? 아, 어? 이게 뭐야? 우리가 꾸며놓았던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이야.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우와! 대단해! 여기 좋은데? 우리가 놀이터로 꾸며보자. 그래, 점프대도 만들자. 내가 좋아하는 라바콘도 놓고. 좋아, 이제 여긴 우리만 아는 비밀 놀이터야. 왠지 멋진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예전처럼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예전처럼? 어? 깨끗이 치우기만 하면 다시 멋진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녀석들 좋아하겠는데? 그럼 시작해보자! 자! 시투와 패트 빌리는 꼬마 버스들을 위해 밤새 비밀 놀이터를 정비했어요. 와, 심심해. 나도. 놀이터에 한번 가볼까? 아침에 가봤는데 아직도 닫혀 있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냥 몰래 들어가서 놀자. 얘들아. 시투. 저기 그게 아니다요. 너희들 재밌는 곳에 가볼래? 재미있는 곳이요? 꼬마 버스들과 피넛은 시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자, 이쪽으로. 네. 다 왔어? 여기가 어디예요? 한번 내려가 볼까? 자, 시투 같이 가요. 우리도 가보자. 우와! 멋지다! 너희들 왔구나. 안녕 얘들아. 패트랑 빌리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비밀 놀이터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냈지. 정말요? 어때? 여기 마음에 드니? 네! 정말 멋져요! 남산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선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건 말이야. 내가 직접 보여주지. 패트가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자, 간다. 저도 해볼래요. 나도. 우리도 오랜만에 술래잡기나 할까? 그래, 좋아. 나 잡아봐라. 패트, 거기서. 패트 저런 모습 처음 봐. 빌리도 즐거워 보이는 걸. 시투도. 거기서. 저희도 같이 놀아요. 시투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이젠 꼬마 버스들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트레미의 첫 운행. 이른 아침 하나와 시투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볼까? 하나, 시두! 얘들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카이를 만나러 가려고. 스카이요? 그게 누구예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구나. 스카이는 산 꼭대기에 있는 트램 관제센터야. 트램 열차 운행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전 스카이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트램 열차도요. 얼마 전에 일하던 열차가 은퇴하면서 스카이도 같이 쉬게 됐거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열차가 오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 우와! 트램이라니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운행이 없는 날 다 같이 만나러 가자. 그럼 우린 갈까?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재계장 축하해, 스카이. 고마워. 다시 운행할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금방 새로운 트램이 오게 돼서 다행이야. 어떤 친구일지 정말 기대돼. 오늘 도착하는 거지? 응,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오네. 귀엽게 생겼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가 새로운 트램 열차구나. 네. 반가워. 난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스카이라고 해. 그리고 여긴 시투랑 하나. 안녕. 안녕. 전 트램이라고 해요. 반가워, 트램이. 색깔이 정말 예쁜걸. 그러게.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 다음 날 트램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랜만에 트램을 타보겠구만. 얼른 타고 싶어요. 다들 기대가 큰 걸. 저기 온다.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트램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저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반가워. 새로운 트램 열차로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트레미가 많이 긴장한 것 같네. 트레미는 긴장한 나머지 너무 천천히 달렸어요. 트램을 타고 가니까 편하고 좋은걸? 근데 원래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건가? 저기 좀 더 빨리 가주면 안 될까? 네. 다들 괜찮으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더 조심해야겠어. 천천히. 아니,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구만.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무슨 일 있었나요?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다 또 엄청 천천히 가질 않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 다음부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네. 그 후로도 트레미의 실수는 계속됐어요. 이번엔 인사를 잘해야지. 안녕, 트레미.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타는 건데? 죄송합니다. 끝났네. 얼른 쉬어야겠어. 잠깐만. 괜찮으세요? 다 내리신 줄 알고. 조심 좀 해줘. 이제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누구야? 빨간 불이잖아.
신호 좀 지키라고.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하느라 신호를 못 봤네. 드레미,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죄송해요. 혹시 연습이 부족한 거 아니야? 연습은 많이 했는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바보같이 매일 실수만 하고 스카이도 분명 날 싫어할 거야. 꼬마 버스 타이어. 안녕히 가세요. 오늘 운행도 끝났네. 아, 스카이한테 한번 가볼까? 스카이, 안녕. 시트 왔구나. 무슨 일 있어? 드레미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곧 익숙해지겠지. 처음엔 다들 그러는걸. 아니야, 넌 처음부터 잘했잖아. 왜? 나도 어렸을 때 부부한테 매일 혼났잖아. 그랬었나? 그래, 혼난 뒤엔 긴장해서 실수도 더 많이 했는걸. 그래? 도착했습니다. 드레미! 더 크게 인사해야지. 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그래, 내가 아무래도 트레미를 너무 다그친 것 같아. 저기 C2,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부탁? 오늘은 트레미가 쉬는 날이에요. 트레미, 정류장에 가서 하나한테 정비 좀 받고 올래? 네, 지금이요? 그게 내려가면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부터 살펴볼까? 네. 자, 드레미, 요즘 운행은 잘하고 있어? 아니, 자꾸 실수만 하게 돼. 승객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럼 타요가 운행 연습을 도와주는 게 어때? 좋아요! 내가 도와줄게, 드레미! 네? 마침 잘 됐네! 내가 연습할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거든. 안녕! 자, 연습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된 거지? 드레미, 승객들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야! 칭찬? 응! 칭찬을 하면 승객들도 좋아할 거야! 정말? 그래!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따라 더 예쁘신데요. 정말? 고마워. 트레미, 잘 봤지? 그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알겠어. 오늘따라 정말 예쁘세요. 내가? 예쁘다니 기분 좋은걸.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 자, 둘에게 주는 선물이야. 드레미 덕분에 예쁜 꽃도 받았네. 고마워. 잘했어, 드레미.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운행을 한번 해볼까? 네, 어떡하지? 조심, 천천히. 드레미! 조금 더 빨리 달려보면 어떨까? 네! 죄송해요. 어떻게 또 실수해버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역시 난 안 되나 봐. 괜찮아, 우리 드레미. 우리들이 함께 있잖아. 드레미,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 용기를 내봐. 잘할 수 있어. 모두들. 네, 다시 해볼게요. 우와, 이젠 잘 달리는걸? 맞아. 드레미는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운행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착했습니다.
드레미! 오늘 멋지게 해낸 걸 축하해! 축하해! 어? 타요! 시투! 어? 수고했어, 드레미! 정말 잘하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은 스카이가 다 준비한 거야. 운행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 스카이가요? 어? 스카이! 어? 전 제가 실수만 해서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린 한 가족인걸. 스카이! 계속 혼내기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운행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도울게. 네, 저도 앞으로는 더 용기 내서 운행할게요. 둘 다 정말 멋진걸? 앞으로 잘 부탁해요, 트레미. 시투의 비밀! 멀리 운행 나왔던 시투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 생각보다 늦게 끝나버렸네. 저건 라니잖아. 대체 여기가 어디야? 라니야! 시투!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니? 놀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내가 모르는 길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니. 죄송해요. 그나마 날 만나서 다행이다. 어서 돌아가자. 네. 가니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애들이 장난치는 걸 피하려다가. 뭐? 나 잡아봐! 감사! 이 녀석들이! 타요! 오게! 오셨어요? 니들! 차고지에서 술래 잡긴 안 된다고 했지? 죄송해요. 아까 시투 정말 무서웠어. 술래잡기만 하면 맨날 혼내고. 시투는 술래잡기가 얼마나 재밌는 줄 모르나 봐. 그래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맞아. 아까도 날 도와줬는걸. 하긴 나도 도움받은 적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시투처럼 될 수 있을까? 시투처럼? 그건 쉽지 않을걸. 시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은 달랐을 테니까. 역시 그렇겠지.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시투. 시투. 누구지?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에? 이 녀석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저기. 누구세요? 아이고, 귀여운 꼬마 버스들이구나. 너희들 시투 못 봤니? 네, 저희도 방금 일어나서요. 아, 그래? 이 녀석도 늦잠자나? 부바! 죄송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이 녀석아, 대체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세차를 좀 하고 오느라. 내가 세차는 미리미리 하라고 했지. 시트가 저렇게 쩔쩔매는 건 처음 봐. 그건 그렇고 오늘 쓸 건 다 준비해 놓았니?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 아직. 아하, 둘러대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얼른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도대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시트가 꼼짝 못하다니 대단해요. 나 말이냐? 난 시투가 어렸을 적 버스 차고지의 선임 버스였던 부바란다. 할아버지가요? 아니 그럼 시투가 처음 차고지에 왔을 때부터 내가 돌봐줬었지. 그땐 참 말썽도 많이 피웠는데. 시투가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혼도 많이 났지. 우와, 무슨 말썽을 피웠길래요? 시투 어렸을 적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까? 시투가 어렸을 땐 말이다.
아주 개구쟁이에다 말썽꾸러기였단다. 야호! 하루는 강변도로에서 위험하게 경주를 하고 있더라. 신난다! 시켜! 이 녀석 거기 서지 못해! 뭐가?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니? 죄송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당분간 밖에 못 나갈 줄 알아. 차고에서 얌전히 반성하고 있어. 네? 너무해요. 엄마야. 시투가 그랬었대. 어디 그뿐이겠냐. 아무래도 너무 심했나? 얌전히 반성하고 있다면 내일부터 나가 놀 수 있게 해줘야겠어. 어? 아니! 밖에 못 나가게 해놨더니 차고지의 친구를 불러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서! 시투! 어이구. 더 심하잖아. 그러게. 그래도 시투는 듬직하잖아요. 맞아요. 운행도 잘하고 모르는 길도 없어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예전엔 아니었단다. 네? 시투가 어땠냐면 말이다. 그럼 출발할게요. 아, 잠깐만! 그냥 가면 어떡해! 겨울 손님을 두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자, 얍! 시험 점수도 엉망이었단다. 우와,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루는 내가 크게 혼냈는데. 너무해요! 시투! 삐쳐서 나가버리더라고.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길래 찾으러 나갔는데. 시투! 시투! 어? 어떡하지? 길가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 시투! 부바!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그게 무작정 달리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랬구나. 이제 괜찮으니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자. 그게요? 연료도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결국 내가 그 큰 덩치를 끌고 차고지까지 돌아갔지 뭐. 죄송해요. 시투가 울보였다니. 뭐야? 나랑 똑같잖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바, 대체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글쎄다. 그것보다 시트 모두 잘 챙겨왔겠지. 네, 다 가져오긴 했는데. 그럼 빨리 가서 준비하고 와. 어서 나가자꾸나. 네? 아, 여기서요? 하지만... 어허! 벗어 간다, 오래도! 알겠습니다. 시투가 왜 저러지? 글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부바! 준비됐어요! 그게 뭐예요, 시투? 비로잖아! 시투, 귀여워요. 내가 설명해주지. 어느 날은 운행을 마치고 왔는데 시투가 없는 거야. 시투! 이 녀석 또 어딜 간 거야? 난 또 사고나 치지 않을까 싶어서 시투를 찾아 나섰어. 시투! 시투! 어? 아, 잠깐. 시투? 시투, 매번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당연히 내가 최고지. 시투, 아까 그거 다시 해줘. 해줘. 그럴까? 시투는 종종 우스운 분장을 하고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해왔던 거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은 나도 같이 가보려고 이렇게 차고지에 온 거지. 실수투성이긴 했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C2가 지금처럼 훌륭한 보스가 될 수 있었던 거겠지. 역시 C2! 정말 멋져요! 멋지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부끄럽네. 아니에요, C2. 진짜 보기 좋아요. 맞아요. 어제처럼 무서운 C2보단 훨씬 나아요. C2, 저도 C2 따라가도 돼요? 그래요. 저희도 어린이들이랑 놀아줄래요. 아, 너희들... 그럼, 얼마든지. 다효, 너 진짜 웃겨. 로기, 네가 더 웃겨. 저 아이들도 너처럼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구나. 네, 정말 착한 애들이죠. 자, 꼬마 버스들, 이제 가볼까? 네! 가자! 오늘 꼬마 버스들은 C2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C2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꼭 훌륭한 버스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